안녕하세요. 송호 육류장입니다. 여기는 봄에 비트를 조금 심었는데 이제 큰 거 자꾸 뽑아먹는 대로 뽑아먹다가 지금 작은 거 남아서 이제 오늘 다 뽑았습니다. 근데 그냥 계속 올해는 좀 봄에는 잘 와서 잘 컸는데 요즘 너무 비가 안 오니까 비트가 수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랐는데 말랐어도 이 비트는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. 그 건강에 굉장히 좋은데 이게 특히 피도 맑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뭐 뇌출혈 뇌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 그래요. 그래서 저게 한 번 다 심어서 조금씩 먹는데 이제 8월 달이니까 오늘이 8월 1일이니까 또 8월 달부터 이제 심기 시작하면 8월 말까지 이제 심으면 또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생육 기간이 좀 길은데 보통 8월 달에 심으면 9월, 10월 아니 10월 말경서부터는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는 요걸 이제 살짝 까면은 속에 빨간데 굉장히 그 단맛이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. 그래서 이거 주스로 갈아 먹어도 좋고 아니면 생으로 그냥 깨끗이 닦아서 썰어서 드셔도 됩니다. 그래서 요거 가꾸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벌레들도 이렇게 썩 좋아하는 병은 아니고 그다음에 뭐 특별하게 어렵게 못 고치는 그런 병도 없고 그래가지고 심어만 놓으면은 아주 잘 됩니다. 그래서 이파리도 뭐 먹을 수 있으면 엿과 달았다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거는 또 저장성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제가 저 작년 가을에 저장해 놓은 것도 지금까지도 저온 창고에는 그냥 있어도 썩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먹다 남은 거는 동물 같은 이제 뭐 토끼나 뭐 닭 쓸어줘도 되고 굉장히 잘 먹고 그래서 이 비트는 사람의 건강에 굉장히 좋아가지고 조금씩 이제 심을만 합니다.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비트 모종이 이제 지금 사정이 들어가서 먼저 큰 것도 있고 지금 또 파종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이제 먼저 큰 거는 지금 이제 모종을 사서 심으셔도 됩니다.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한 8월 한 10일경 그때가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너무 늦게 하면은 이 비트가 좀 크지 않고 작으니까 이제 8월 달에 심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 뭐 거름은 특별하게 뭐 이 뭐 배추 심을 때 똑같이 퇴비 좀 뿌리고 석회 좀 뿌리고 원형 복비나 복합비를 조금 뿌리고 붕사나 좀 뿌리고 이렇게 하시면 뭐 잘 되니까 가꾸기 어렵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비트 남은 거 이제 마지막 여기 뽑고서 노타리 치고 이제 여기다 다른 거 이제 가을에 심을 거를 준비하려고 오늘 다 뽑았습니다. 이렇게 이런 비트가 이렇게 굉장히 건강에 좋고 맛도 좋고 저장성도 오래가고 가꾸기도 쉬우니까 여기 저 비트를 좀 심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가을에 심으실 때 마늘 전용비료에 남은 거 있으면 그거 쭉 피고서 그 마늘 구멍에다 모종을 심어놓으면 간격도 사이즈도 딱 맞아가지고 아주 좋습니다. 몇 평만 심어도 무지하게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모종도 두 개짜리가 있고 하나짜리가 이렇게 이제 씨를 파종하다 보면 두 개짜리도 있고 하나짜리도 있는데 이제 두 개 그냥 같이 키워도 두 개가 같이 커서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올해 가을에는 이제 지금부터 비트 좀 심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비도 안 온다. 맨날 비 온다 그래 보니.